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대비창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AI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데 몇년 전에는 이 인공지능과 세계 바둑의 1인자 김세돌 9단이 함께 이렇게 참 많은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중계를 해서 봤는데 6판을 했는데 5판을 내리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한 판은 이겼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보통 두는 사람들이 1단이면 훈수는 5단이에요. 모두 훈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리한 점인데 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둑 고수의 2천 명이 만약에 바둑 9단들이 세계 9단들이 함께 이렇게 훈수를 또 가면서 바둑을 뜨는데 김세돌 혼자서 그 2천 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판 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바둑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궁무진한 그 예측 불능한 그런 수가 많아서 보통 사람의 머리로도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바둑 9단이라는 사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지이죠.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인공지능이 AI가 다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만약에 옛날 김 9단이 이렇게 하더라, 조 9단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을 이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예측 불능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물리치기 어렵듯이 의학도 사실 예측 불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전문 의사들도 이건 일지 저거일지 이 회색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은 통계와 확률에 의해서 많은 것을 결정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95%라면 물론 그쪽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의학의 중요 결정 인자가 바로 이 확률과 통계인데, 그러나 확률이 적어도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잘못 결정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치명적이면 확률이 적어도 일단은 그것을 치료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바둑에 무한한 수가 있듯이 의학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케이스를 의사들이 모든 경험담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배워가지고 기록해놨다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인가? 보통 전문의의 관찰보다도 AI 그 자료, 그 데이터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보통 의사의 경험과 기억은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일수록 의학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공식이 있어요. 가령 류마티 피버라면 요런 증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또는 가와사키 병이라면 이런 증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아과 전문의들은 진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의사들은 아주 트라이아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 병에 요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으면 요런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베날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같은 특별한 이 검사로 이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의지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경험과 증세와 이런 것을 대조해 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류마톨로지스트들이 내립니다. 이번에 지나간 그 코로나19 중에 미스크라는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이 소아 아이들 중에 이런 아주 면역 그런 결핍이 생기는데 코로나
중에 그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령 이것이 MISC인가 아닌가, MISK, 이런 MISC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전문 의사들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AI 자료로 인공지능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MISC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레코드가 사실 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많은 자료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할 때는 의사의 그 오감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하죠. 그런데 그 눈도 때로는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것이 발진이 이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청각으로 우리가 청진기를 듣고 진단을 많이 하는데 이 청각도 모호합니다. 아, 이 맥박이 잡음이, 심장 잡음이 들렸다 안 들렸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럴 때 인공지능으로 도움을 받으면 이것은 이 심장병일 가능성이 80%이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촉각으로 진단을 합니다.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피부에 부은 부위를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촉각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해요. 특히 의사들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진단을 할 때는 이런 실수가 더 많아집니다. 더 의사 자체가 nervous해져가지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은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인공지능이 많이 동원되는 데가 영상 판독입니다. 옛날 같으면 엑스레이 전문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엑스레이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가지고 안 되면 CT를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CT를 판독하는데 이것이 또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암이 커진 다음에 CT를 과거에 이렇게 5년 전, 10년 전 CT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 그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을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인공지능은 이 5년, 10년을 허비하지 않고 미리 이 조그만 그 차이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MRI 판독 같은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요즘은 MRI 판독 가지고 물론 암도 치료하고 암도 진단을 하지만은 우리의 치매를 그 MRI를 촬영해가지고 그 사람들마다 다 해가지고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MRI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MRI로 요즘에는 치매를 진단하는 그것을 지금 특허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초음파 같은 거 이런 것도 애매한 경우 많은데 이것도 판독이 이 인공지능으로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조직 검사는 우리가 의과대학생들이 보면 알듯 말듯 하는데 병리 전문 의사가 보면 이것은 대개는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직 검사에서도 현미경 판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병리 전문 의사가 봐도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암 판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우리가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 영상을 더 강화해서 이 암 부위를 더 눈에 잘 보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만드는 기술이 요즘은 AI를 도움을 받아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암이 맞구나,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심장을 소리를 들어도 이 잡음이 있어서 잘 판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AI를 통해서 요즘은 이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심장병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진단하기 어려운 부위가 바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요. 영어로는 Fetal Alcohol Syndrome, FAS라 그러는데, 임신 중에 알코올을 많이 과음하게 되면, 옛날에 1725년부터 임신 중에 술을 많이 마신 아이들은 약한 아기를 낳게 하더라. 옛날을 그렇게 알았지만은 그때는 이것이 피탈 알코올 신드롬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1889년에 산모나 술을 많이 먹었더니만 사산이 많더라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고요. 1960년도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 처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1973년에는 이 산모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태아에서 성장이 발육이 지연되더라, 지능이 저하되더라, 심장병이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이 신경 정세가 아주 많더라. 이 ARND라는 것은 Alcohol Related Neuro Disorder라는 이런 것을 줄여서 ARND라 그러는데, 보통은 임신 초기에 처음 첫 주, 에서 3주 그 사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임신 3주, 8주 중에는 얼굴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얼굴 모양에 기형이 생겨요. 그 눈가가 기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코가 낮아지고 들창 코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불분명한 그런 이런 얼굴이 조금만 이상하긴 한데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AI에게 맡겨보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에 맡겨봤더니만 이 사진 판독이 인공지능이 아주 데이터를 많이 작용해서 이것을 진단을 아주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학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확실치 않은 그런 것을 인공지능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해서 그런 단서를 잡아내는데 최후 결정은 의사가 합니다. 진단은 의사가 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똑해지면 자기 스스로 태어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진화한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가 부리는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공지능과 같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